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창조적 영성의 소유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참 신임을 강조하죠. 하나님 같으신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전능하신 신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세요. 네. 세상 만물이 자유롭지 않은데 하나님도 자유로우시고 하나님을 닮은 우리도 자유롭습니다. 여러분들은 태양이 자유롭다고 생각하시나요? 꼼짝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지구가 자유롭다고 생각하시나요? 안 그런 것 같은데 맨날 돌던데 계속 돌고 있잖아. 네,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지구 안에서는 자유롭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한정이 물론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주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유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물려받고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또 우리 하나님의 자유는 전지전능한 자유입니다. 자유만 있는 게 아니라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까지 해요. 그럼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사실은 자유의 조건이 전지전능과도 연관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못하잖아. 능력이 없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나도 정말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처럼 멋있는 비행기도 막 타고 조종도 해보고 싶잖아. 지식이 없잖아. 못하는 거, 하고는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자유를 더 많이 풍성하게 하려면 결국은 여러분이 더 많이 배우셔야 되고 더 많은 능력을 쌓으셔야 돼요. 그걸 막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알아서들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유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이 창조적 능력, 뭔가 창조적인 이 능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십니다. 이게 참 귀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일반적인 창조적 능력은 발견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그들은 그런 어떤 창조적인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는 않아요. 예,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을 하죠. 물론 이제 가끔 가다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한다고 하지만 좀 미안해서 그러는 거고, 먼저는 자기가 먼저죠.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부여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차이가 있어요. 예.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부여받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에게는 없는 능력과 자신에게는 없는 지식을 사용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이 대신 꿔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자유의 영역이 확장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는 순간.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적 영성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하는 마음을 갖는 게 좋아요. 네. 또 우리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창조적 능력이 있어도 이게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국어를 잘하고, 국어를 잘하면 말을 잘하고, 말 잘하는 것도 큰 능력입니다. 말에도 창조적인 게 있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수학을 잘해요. 수학을 잘하면은 역시 과학이 발전을 하죠. 과학이 발전하면은 이 세상이 훨씬 더 자유로워지죠. 예. 어떤 사람은 영어를 잘해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한국에만 있지 않고 세계를 돌아다녀도 자유로워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밖에 나가려면 누가 통역을 할까 뭐 이런 거 먼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아주 자유가 제약을 받죠. 그래서 언어 어떤 외국어 능력이 뛰어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유에 속하는 것입니다. 귀한 거죠. 근데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물론 다 잘하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드물죠. 다 잘한다고 해도 그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세상에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요. 또 자기에게 그런 어떤 재능이 있어도 그걸 개발을 하지 않으면 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잘 개발하는 데는 또 어떤 노력도 필요하고 어떤 계기도 필요하고 어떤 동기도 필요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잘 해서 여러분의 자유가 더 커지고 넓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어떻게 끌어당길 수 있느냐? 여기에 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우리는 경건한 자들의 능력과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능력과 어떤 차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길 수 있구나 하는 깨달음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경건한 자들은 자신의 창조적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걸 깨달으니까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거죠. 그걸 못 깨달았는데 뭐 달라고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은 아 나는 부족하지만 이것 가지고는 내가 좀 힘들겠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겠다 하고 깨닫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불경건한 사람은 그 어떤 창조적 능력이 자신에게서부터 발현된다고 믿어요. 네. 발현되기도 하니까 사람이면은 다 똑같이 창조적 능력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야, 내가 이 기발한 생각을 내가 오늘 했네. 야, 나는 그런 존재인가 보다. 다들 그럴만한데 자기의 또 능력에 자기가 탐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을 것 같다. 굳이 시간 들여서 기도하고 뭐 이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고 아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야. 그 근원이 이 창조적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야. 이걸 믿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에요. 예. 왜냐하면은 경건하지 않으면은 기도에 별로 효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경건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경건한 자들은 이 창조적인 능력의 이니셔티브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창조적인 능력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뭔가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어떤 사건을 여러분의 어떤 가정에서든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어떤 사건을 일으키듯이 하나님도 이 세상에서 주도적으로 어떤 사건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자유로우신 분이시니까 하나님도 능력이 있으시고 지식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당연히 우리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어떤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시겠죠? 너무나 당연하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번에 누구를 여기에 참여시킬까 이럴 때에 내가 보여야 돼요.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굉장히 자유로우신 분이고 주도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뭔가 계획을 막 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눈에 띄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은 제가 다니엘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다니엘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일으키시 주도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불어넣어주고 생각을 불어넣어줬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꿨는데 희한한 꿈을 꿨어요. 야, 이게 꿈이 무슨 내용인지는 근데 잘 해석을 못하겠어. 당시에 이제 그 왕궁에는 뭐 예를 들어서 마술사들, 요즘처럼 뭐 대학 나오고 박사나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는 청와대에 들어가지만 옛날 왕궁에는 마술사들, 주술사들, 별을 보고 점치는 점성술사들 또는 무속인들, 점쟁이들 이런 자들이 바글바글 그랬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면 뜨고 나서서 아 이만저만 아마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점을 치거나 아 어쨌든 이게 별을 봤더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하여튼 점성술로 이제 풀어내거나 다들 똑똑하신 분들입니다. 다들 당시에는 왕궁까지 들락날락 할 정도면은 뭔가 실력이 있는 다들 영적인 존재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어떤 모든 지식은 자기가 꾸며낸 것들이죠. 세속적으로 배운 것들이거나 하나님에게서 얻은 것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당해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야. 이런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안 되냐면은 왜 그러냐면은 하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또 만들어내고 또 다른 거짓말을 또 만들어내고 해가지고 잘 빠져나갑니다. 말은 잘하기 때문에 잘 빠져나가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도 그런 걸 많이 당해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박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내가 명령을 내릴 테인데 잘 들어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해석도 해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있던 모든 박사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꿈이 뭔지를 얘기를 해주면은 우리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놈들아 내가 나를 속이려고 하는 내가 다 안다. 너희들은 정말 너희들이 박사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알아내라. 항상 억지죠 사실. 근데 지혜롭기도 한데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하는 게 준 거예요. 이제 틀림없이 이것은 중요한 꿈인데 중요한 꿈을 내가 꿨는데 내가 무슨 꿈을 꿨다고 얘기를 하면은 저놈들이 틀림없이 또 거짓말을 막 지어낼 것이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내 꿈을 알아나 맞히지 못하면 너희들은 다 죽는 줄 알아라 그랬어요.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너희 집을 완전히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버리겠다. 빨리 가서 알아보고 와라. 안궁에 있는 모든 술사들 하여튼 박사들을 다 죽이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도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이제 당신 이제 곧 죽습니다. 이만저만은 이제 죽습니다. 사드락과 메사과 아벳느고도 죽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 큰일 났구나. 왕궁에 피바람이 불겠구나.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지혜를 하나 냈어요. 왕에게 가서 답을 줄 테니까 조금 기다리라고 해주시오. 어 그래요? 알겠다고. 그래서 왕이 다니엘 그러는 좀 기다리라고 하는데요. 좀 기다려보마. 그래서 다니엘이 빨리 사드락과 메사과 아벳느고를 불렀어요. 자기 집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오늘 열심히 기도하자. 뭘 위해서 기도하냐?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자.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오늘 우리가 기도하자 그랬어요. 네. 자, 이 사건의 발단이 어디서부터예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집어 넣어주신 겁니다. 자, 그러자 누구에게 기회가 왔어요? 다니엘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예. 네. 하나님이 그 어느 누구, 어떤 점쟁이나 어떤 점성가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싶은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근데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고 싶어 할까요? 이게 중요하죠.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경건하기 때문이에요. 경건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경건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겠죠? 이게 핵심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은 지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지혜다. 이걸 깨닫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주도권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내게 내 주변에서 일어나면은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일으키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천군천사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서 2장 23절입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다 나오죠, 여기? 예. 주께서 내게 지혜를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다 알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다니엘은 왕에게 가서 당신은 이러이러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은 해석은 이러이러합니다. 쫙 얘기를 해줬어요. 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세워서 높은 지위를 주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도 높은 지위를 줬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 나라의 통치자로 세우기 위해서, 국무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벌이셨던 거죠. 그래서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세 번째로, 경건한 자들은 창조적 영성을 사용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데 이 능력을 사용을 합니다. 이게 경건한 자들의 창조적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창조적 능력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먼저 사용을 해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건강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직업에 대한 분명한 기독교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래서 이것 단순한 어떤 밥벌이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다, 이것을 신앙으로 고백을 하고 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지 하면서 자신의 직업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전에는, 종교개혁 전에는 내가 할 수 없어 이 일을 한다, 나는 성주의 노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하여튼 하기 싫은 일을 하고 그랬는데, 종교개혁 이후로부터 기독교인들은 아주 열정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기술 개발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할 것인지, 더 훌륭한 성과를 낼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과거보다도 훨씬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고,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됐어요. 예. 기독교인들이 종교교육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 산업혁명입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돈을 벌면은 펑펑 썼는데, 기독교인들은 그 돈을 차곡차곡 저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저축을 하면서 은행이 발달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예. 이게 참 귀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분업이 일어나고, 전문가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그 산업이 계속적으로 발달하고 또 발달하고 하면서
그 산업이 부강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부자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지혜를 받고 그 지혜를 받은 대로 또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더 많은 어떤 수익을 얻게 되고 그래서 더 힘이 세지고 그리 됐어요.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빵을 만들더라도 나 먹으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더 잘 만들어서 더 사람들에게 이것을 싼 가격에 공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빵 장사를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빵을 만드느니 저 사람이 만드는 빵 내가 만드는 것보다 더 싸다 해서 갖다 사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빵집에 가서 빵 하나 사 먹는 게 낫지 내가 가서 밀가루를 사다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저렴하죠. 그래서 이게 점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런 어떤 분위기가 많아져서 사회가 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적 영성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발전시킵니다. 네.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이제 누리게끔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들도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보수를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돈도 벌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경건치 않은 자들은 자신의 재능을 어디에 사용한다고요?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만 사용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뭐 이렇게 봉사하고 그런 것은 전혀 관심이 없이 일단 내가 돈을 먼저 벌어야 돼. 내가 돈을 먼저 끌어당겨야 돼. 이런 데만 어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안타깝죠.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그래서 속이려고 하고 내가 더 많이 챙겨가려고 하고 그래서 싸우고 거짓말하고 뭐 이러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일도 망가지고 사람도 잃게 되고 세상도 망가집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돈 싸들고 도망가다가 다 실지도 못하고 활주로에 남겨놓고 갔다는 기사를 보고 저놈도 똑같은 놈이다. 예.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 된 게 아니라 어떻게든 돈 더 긁어 모으려고 대통령이 됐고 보니까 국무총리도 자기 원수가 국무총리야. 어쩔 수 없이 미국이 그러면 이 사람이라도 국무총리 시켜라 해서 시켰는데 걔도 똑같아요. 보니까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원조를 해주는데 어마어마하게 군수품도 대주고 그러는데 탈레반한테 다 팔아먹어. 누가 팔아먹겠어요 이것을. 그러니 나라가 안 망할 수가 있겠어요. 참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 돈은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싫어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돈의 성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빠지지 않아요. 돈은 모든 경제적인 것들이 총화가 돈입니다. 모든 일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는 이제 돈이 남는 거죠. 그래서 돈이 아주 중요한 것으로 여겨질만 해요. 돈이. 예. 왜냐하면 돈이 곧 능력이 되고 돈이 곧 자유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돈만 있으면 내가 영어를 못해도 가이드 사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가이드들 그 돈 벌려고 아유 얼마든지 와가지고 나중에 또 사용해달라고 열심히 잘 해주잖아. 내가 영어 배우는데 예를 들어서 한 1억 투자한다면은 평생 내가 1억만 있으면은 가이드 사서 돌아다니면 돼. 그거나 똑같은 거야. 덜 질지도 모르지. 안 그런가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은 돈만 있으면 모든 근심이 다 사라지는 것 같고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것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그러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돈이 많으면 책임도 많아져요. 그 책임을 다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정말 벼락같이 여러분이 벼락을 맞아가지고 한 10억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능력에는 10억을 간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친척, 친구 10년도 안 만난 지 10년도 더 된 애가 찾아와가지고 하여튼 별별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그 10억이 몇 달 후에는 다 사라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10억을 간수할 만한 능력이나 지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많다는 것이에요. 능력이 많아서 돈이 많은 것이고 돈이 많다고 능력이 많은 거 아니에요. 네. 이건 정말 확실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아무 능력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을 은행에만 집어넣어놓고 쥐꼬리만큼 주는 이자만 먹어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한꺼번에 다 쓰지 않고. 그러는 것이 제일 이제 제일 능력이 없는 사람의 돈 관리가 되죠. 조금 지혜를 써본다고 주식에 투자하다가 또 다 날리고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은행에다만 넣어놓고. 그래서 돈이 많아지면 책임도 많아진다. 돈이 많아지면 또 뭐가 많아져요? 두려움이 많아집니다. 누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 누가 내 돈을 뺏어가지 않을까? 두려움이 많아져. 여러분들은 그런 두려움 못 느껴보셨죠? 아직 가난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네. 집 나올 때, 잠깐 나, 이런 생각 안 하죠? 집에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집에 돈이 있어봐야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예. 네. 그리고 이 돈을 유지하는 것도 큰 돈이 들어가요. 그 돈의 어떤 액수를 유지하는 거. 자꾸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이 돈 많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이 유지하기 위해서도 또 돈을 써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돈이 많은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안 돼봐 잘 모르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제일 무서워. 누가 제일 무서울까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제일 무서워.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사람을 잘 못 사귀어요. 너무 귀찮아. 사람 사귀는 게 너무 귀찮아. 유명한 탤런트의 이영애 신가가 굉장히 우리보다 더 작은 교회 다니고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 그 한 분 성도님만 헌금을 해도 충분하니까 전도를 잘 안 해. 왜 그분이 사람 많은 교회 못 다니신지 아세요? 얼마나 귀찮겠어. 얼마나 귀찮겠어.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예. 그리고 아무리 연구해도 알 수 없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예. 저 사람이 좋긴 하는데 그 사람 속을 몰라. 저 사람이 언제 나에게 감춰줬던 칼을 뽑아가지고 나를 찌를지 아무도 몰라요. 예.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의 특징. 제일 믿었던 사람이 제일 무섭다. 이런 게 돈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재벌가들 또 연예인들이 이혼이 잦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돈 때문에. 물론 그러면은 재벌가가 아닌 사람들을 이혼 안 하느냐 더 많이 해요. 돈 때문에 이혼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하여튼 조그마한 어떤 이혼 사유 중에도 돈 문제는 항상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돈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돈에 이렇게 그 휘둘리고 산다는 것이 절대로 행복한 삶은 아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걸 먼저 챙기고 자기가 그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생길 때 돈이 내게 와야 적당하고 좋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적당히 돈 벌면서 나는 부자가 되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적당히 돈 벌고 그냥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사랑하는 사람들과 살아야 되겠다. 그것도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에이, 이것저것 다 필요 없다. 혼자 살아야. 그것은 더 어려워. 살아보세요. 더 어려워. 더 고통스러워. 왜냐하면 적당히 돈 벌고 살려고 했는데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네.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미국에서 2008년 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벌어지면서 은행도 믿을 수가 없고 주식도 믿을 수가 없고 그걸 처리하는 정부도 믿을 수가 없고 준비은행도 믿을 수가 없고 이 여파가 빙글빙글빙글 온 세상을 다 뒤덮더니 우리나라에까지 막 그 여파가 밀어닥치면서 그때 이후로 우리나라 산업이 휘청휘청하면서 좀 이상해졌잖아요. 예. 우리는 그래도 두 번째 IMF 오면서 빵 터지면서 그때 이후로 어음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고 현금이 중요하게 되고 그래서 기업체마다 전부 현금 보호이 아니라고 정신이 없고
지금 그렇게 됐죠.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다가도 그래도 믿을 것은 돈밖에 없구나. 어쩔 수 없이. 그걸 믿고 싶지 않아도 현실이 또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또 돈을 또 열심히 벌어요. 예. 언젠가는 또 다 이렇게 또 사라지겠지 하면서도 또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총체적인 난관이 인생에게는 있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덜한 편인데 여러분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쩔까요? 예. 나라 하나 망가지면은 온 국민의 인생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좀 불안불안하죠, 지금. 우리나라가 불안불안한지는 벌써 70년이 넘었습니다. 일제시대 때까지 합한다면 10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잘 살고 있네요. 너무 염려하지는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실존 앞에서는 꼼짝을 못해요. 병 걸리면 꼼짝을 못하고 조금만 위험한 일이 닥쳐도 꼼짝을 못해요. 교통사고 나면은 꼼짝을 못해요. 예.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아무리 잘 나가도. 예. 그래서 우리 실존적 인간은 스스로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야 하느냐? 초월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인정하고 살아가야 하느냐? 갈림길에 서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외로운 인생이야. 고군분투하면서 내가 살아야 돼. 그 길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인정하면 내가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스스로 살아가는 것도 만만치가 않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하도 거짓말이 많아요. 마귀가 수많은 이단을 만들어 놔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막 유혹을 하고 그 경건 생활에서 벗어나게끔 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네. 결국은 이제 스스로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제가 보니까 군중의 뜻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군중에 휘둘려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는 군중의 권력이라고 그러는데 우르르 몰려다닐 수밖에 없어. 왠지 나도 같이 안 가면 손해가 나는 것 같고 같이 가다가 다 같이 망하더라도 할 수 없이 따라가요. 그런데 내 사가는 사람이 또 쫓아가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또 쫓아가. 그게 인생이다. 어쩔 수 없이. 그러나 신의 계시를 믿는 사람은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누가 뭘 하든지 간에. 네. 그게 중요해요. 신의 계시를 따르는 자들은 경건하게 살면서 기도하면서 그 뜻에 순복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안정을 얻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탐색하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을 하고 돈에 끌려가지 않고 그 돈을 활용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따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바울에 관한 얘기인데 오늘 제가 본문 말씀 택한 이유는 바울의 삶에서 모범답안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삶을 살았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는 일터사도였어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일하면서 전도하고 또 일하면서 전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바울의 이 전도하는 헌신하는 삶을 도와줬어요. 많이 도와준 것 같지는 않고 보니까 딱 두 번 도와줬는데 하여튼 바울의 삶에 바울의 선교사에게 동참한 교회가 되었어요. 훌륭한 교회죠. 그런데 한동안 사정이 있어서 경제적 원조를 못하다가 이제 다시금 기회가 생겨서 원조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래서 보니까 크게 기뻐합니다. 예. 뭔가 이제 헌금을 하니까, 성교 헌금을 하니까 다윗이 기뻐한 게 아니라 크게 기뻐했어요. 예. 성교 헌금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들이 크게 기뻐합니다. 예. 근데 이제 바울이, 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무 크게 기뻐한 것이 좀 우려가 돼서 내가 궁핍한 삶을 살아서 크게 기뻐한 것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궁핍하지만 사실은 그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렇게 큰 어려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 당연히 경제적인 어려움은 불편한 게 사실이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그는 그 불편을 크게 개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얼른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자신의 비결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합니다. 우리 그 비합에서 오랫도록 그 봉사를 했던 보나 집사님이라고 선교사, 일본 선교사님이 계세요. 아시는 분은 또 아실 것 같은데 그분의 삶을 제가 보니까 홀로 사시고 그냥 선교적인 삶을 사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나보다 화려하게 살으셨어.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을 많이 돌아다니셨는지 마일리지가 어마어마하게 쌓이신 분입니다. 1년에도 몇 번씩 해외에 나는 간혹 가다 해외여행 잠깐 동안 그분은 이번에 또 일본 또 가신대. 근데 그분 집도 없으세요. 그런데 누가 집을 줘? 희한하게. 네. 재미나게 살으세요. 하여튼. 네. 경제적으로 풍성하느냐? 또 절대 그렇지도 않아요. 보면은 항상 부족하게 살아요. 그런 저렇게 부족하게 사시는 분이 왜 저렇게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시는지, 왜 저렇게 큰 집에서는 어떻게 사시는지, 그런지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는 거죠. 네. 바울은 뭐, 바울도 마찬가지겠죠. 똑같죠. 12절에 있는 말씀이 보니까 나는 비결에 대한 얘기예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다시 말해서 배고픔,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하여튼 이 양 끝에 있는 그 모든 어떤 상황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비결이래요. 비결. 그리고 그 비결의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비결의 원천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바울에게 그럼 너 이렇게 해라 하는 어떤 지혜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지혜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도 주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시에 순종을 했고 또 계시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즉각 해결을 해주셨어요. 이게 경건한 자들의 복이다. 경건한 자들의 복. 문제가 있을 때 아유 이건 기도할 문제구나.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답을 주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네. 바울만이 아니라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된다. 그렇게 살으셔야 된다.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주도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궁핍에서 내가 잘 견뎌야 되겠다. 어떻게 할까 하는 어떤 의지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궁핍한데 아이 원망이나 하고 말이지 신세 한탄이나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너가 이때 어떻게 할까? 하나님한테 기도해야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뭘 할까요?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도 주시고 지혜도 주신다. 할렐루야. 이걸 경험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한두 번 하면 안 돼요. 항상 그런 경험을 하고 사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단, 경건한 자. 또 우리 하나님도 자유로우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도 주관자시고 하나님도 주도적인 분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 내가 하자는 대로 좀 해줘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할까 그러면 하나님도
자유가 있으시고 하나님도 주도적인 어떤 능력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을 하나님은 선택을 하십니다.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 꼭 이렇게만 해달라니까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피곤해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네. 카페에 이상한 놈이 하나 오는데 유치원 다니는 놈인데 오면은 무조건 울기부터 해요. 네. 그럼 엄마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걔가 오는 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왜 포크를 이렇게 놔둬야 되는데 이렇게 놔둬야 이런 걸 가지고도 막 우는 애예요. 그 사정을 들어보면, 우는 사정을 들어보면 기가 막힌 사정이 하여튼. 그런데 걔는 하늘이 무너졌다는 생각을 하고 땅이 꺼졌다는 생각을 하면서 울어 제끼는데 온 카페가 시끌시끌할 정도로 그렇게 울어요. 그 어머니가 그 모든 것을 다 들어주다가 어머니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 그래서 그 어머니가 참 용하다. 저런 자식을 데리고 사는구나. 나 같으면 내버려볼 건데. 얼마나 사랑이 많으면 저런 자식이라도 데리고 살까 할 정도로 내가 그 어머니가 너무 존경스럽더라고. 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자식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니까 왜 이렇게 하려고 그러시냐고. 여러분 그러실래요? 하나님도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라고 내비두세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다 기도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아, 나도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방법으로 나를 도와주신다. 네, 우리 하나님도 자유의지가 있으시잖아요. 네, 그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내가 좀 지혜를 발휘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에 또 기도가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뭘까? 그 방법은 우리가 어디서 배울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 것을 내가 배우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내가 배우는 것이 되는 거죠. 정답은 역시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군중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이단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참 하나님만 의지하고 참 하나님께만 내가 기도하고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론이 경건이에요. 경건. 진정한 경건. 예.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결국은 그래서 그 진정하게 경건한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빨리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그게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창조적 영성을 키우는 것은 내가 밭을 일구는 삶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 내가 경건하다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거나 그러진 않아요. 꾸준히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에 밭을 일구듯이 꾸준히 살아갈 때 추수때가 되어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열매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살다 보면 아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것을 더 원하셔. 그러면 나의 기도가 그쪽으로 초점이 맞춰지겠죠. 그러면은 응답도 또 빨라지고 나도 내 기도가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응답이 되고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이신전심이 되니까 얼마나 그것도 기쁜 일이에요. 예, 경건의 어떤 질이 높아지면 그런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죠.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대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고 또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지혜가 우리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은 이유는 바울이 참으로 진실되게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우리 성도들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참 경건한 사람이 다 되어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앞으로 헤쳐나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